민선 5기 충남도정의 행보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6기 특히나 두 번째 해에 접어들면서 충청남도는 인권과 양성평등에 화두를 던졌고요. 연속해 이어오던 혁신의 과제들은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2년을 통해 돌아본 충남도정의 성과, 이번 주에는 혁신적 자치 실현의 성과와 국가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충청남도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의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민선 5기부터 시행된 이른바 제로백 프로젝트는 직무 누수를 방지하고 도정의 모든 것을 공개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는 시행 초기부터 정부 혁신 방침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끄는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민선 6기 2년의 과정 속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고 정보 습득의 용이성을 위해 시각화하는 등 행정혁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충청남도가 한전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328가구의 요금 할인 혜택을 이끌어내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며 정부 3.0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충청남도의 행정 우수성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마을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뭔가 우리가 결정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졸이 아니라 백성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한을 우리가 뒤집는 겁니다. 주민이 살맛나는 동네자치 구현을 위한 발걸음 역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역량개발과 발전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충청남도는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100곳을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30곳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4월 개최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워크숍에서는 각 마을, 아파트, 자치위원회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와 인식을 저변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 많은 도의 업무를 시군에 과감하게 재정과 함께 이양을 했다든가 그리고 제로백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행정혁신을 이루고 협치와 그리고 도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킨 점 이런 것들은 매우 성공적인 그런 실험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충남형 그런 분권 모델이 지방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까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은 자치단체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야기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란을 중재하며 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치료지원 시스템화, 보고체계의 단일화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좀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소통 채널을 국민에게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적인 그 불안감을 좀 감소를 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를 한 점, 정보 공유를 강화를 했다는 점들이 좀 이제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현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충청남도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올 초 충남에서 확산일로에 놓여있던 구제역 방지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공주, 천안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국내 최대 양돈단지가 조성된 홍성으로 확대되자 도는 구제역 확산 특별방지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모든 농가대지에 대한 백신 보강접종, 항체 형성률 검사를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구제역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제역 지도를 10월경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양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첫 부재역 발생농가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부분 살처분으로 정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 정책 마련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그런 주춧돌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러한 곳에서 저희 청년들도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되게 좋은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네요. 아니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지금 쌀값은 그냥 뭐 한 10여 년, 20년 전 쌀값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대표 얼굴이시죠. 얼굴이신데 그동안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좀 농민들한테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여성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더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그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